하지만 시장은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아파트값 상승세가 최근 더 강해졌습니다. 모은 돈을 가지고 가치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지 현금 1억 정도면은 충분히 건물주가 될 수 있어요. 1억으로요? 1억 가지고 어떻게 건물주가 돼? 돈 모으는 법을 먼저 배우기만 하면은 나머지는 정말 쉬워요. 70%를 저축을 할 수가 없어요. 구입을 할 때 좀 힐링을 많이 해요. 이게 또 내가 화가 나는 거야. 자, 화났다. 줄여질 게 나온다니까요. 이거 너무 좋은 얘기다. 제 보물 1호가 있죠. 대박이다. 가지고 계신 건물인 거예요? 와, 이거 오늘 보실 건물은 바로 이 건물입니다. 오, 1억이에요? 이거. 아, 맞아. 오, 대박.